전용 비보이와 베이스스카이 스포츠의 그 역사적인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와 유행을 선도하는 KBS스카이 스포츠.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세계 4대 비보이 메이저 대회를 독점 방송합니다. The Battle of the Year UK B-Boy Championship Freestyle Session Red Bull BC1 and much more. 그 첫 시작은 매주 수요일 MC 고와 강남근의 소울시티, 매주 목요일 제롬과 덕희가 진행하는 UK B-Boy Championships, 그리고 마침내 2006년 4월 1일 바로 오늘 KBS 스카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직스와 함께하는 KBS 스카이 2006 아모리컵 코리아, 그 성대한 막이 오릅니다. 아시아 최고의 비보이들과 겨루게 될 대한민국 대표 비보이를 선발하는 불꽃튀는 대접전의 현장,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젊음과 열정이 느껴지고 있는 삼성동 섬유센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식스와 함께하는 2006 KBS카이 아모리컵 코리아 대회 8강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저 옆에는 오늘 춤의 세계를 안내해줄 프리스타일 댄서 비보이 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덕희씨, 지금 네? 이 공간 너무나 열기가 뜨거운데 말이 피었네요. 예. 바로 몸으로 옵니다. 바로 몸으로. 그렇죠. 아, 예. 예, 지금 보시면은 32강의 팀들의 예선을 거쳐서 8강의 최고의 팀이 모여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대회가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비보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생방송을 예, 진행이 된다는 예, 거죠. 아, 너무나도 예. 감격이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단한 열기를 품고 있는데요. 예.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이 아모리컵 대회란 아시아국에서 8개국 팀 중에 최고 팀만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그 팀들끼리 한국에서 오는 11월 결승전이 붙는 아주 예 뜨거운 그런 그렇군요. 과연 어떤 있습니다. 팀이 한국 대회로 출전할지 결승전에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네. 그렇다면 먼저 아모리컵이 어떤 대회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모리컵 대회 목적이 이 아시아 예선에 나갈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가 되겠고요. 이 장소는 삼성동의 서비스센터 아트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총 이제 예선전에 32개 팀, 26개 팀이 나와서 5대5 배틀을 했었고요. 규칙은 이제 심판이 3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8강전, 준결승전, 결승전 계속해서 또 배틀전이에요. 아, 앞으로도 진짜 대단한 배틀을 보실 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수가 또 올라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강 팀 대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NB 크루, 리버스 크루, 프로와 갱스가 또 모닝 오브 아웃을 붙게 되고요. 진주 팀은 또 리버스 크루와 또 DC 브레이커스가 라스트 포 원더 붙는데 어떻습니까? 예. 어떤 팀이 강력한 후보입니까? 아, 정말로 누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예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고 막강막강한 팀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예선전부터 봤는데요. 대단한 열기고 가면 갈수록 그 실력이 대단합니다. 아, 정말로 진짜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배틀이 어떻게 되는지 음악이나 상황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정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네, KBS카이가 계속해서 비보이 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그 열기의 뜨거움이 바로 관중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아, 뜨거워요.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단한 관중들이 오셔서 재미난 지금 열전의 현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예, 아, 네. 음악이 굉장히 웅장한 게 시작이 되나봐요. 그렇습니다. 음악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 역시 아모리컵 2006.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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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비록 뭐 도키션에 여기 참가하진 않습니다만 몸이 그냥 간질간질하죠. 아, 예, 아주 뭐 이 자리에서 네. 엉덩이가 들썩들썩. 네, 아우. 네. 아, 8개 팀이 지금 올라와서 이제 8강부터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 비보이 되면은 경기한 얘기를 안 하죠? 예, 아, 이거 원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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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음악을 듣는 게 보는 게 좋지만, 관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해설을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오늘 예, MC를 보게 될 두 명의 MC입니다. Yo, MC Go! And MC 타!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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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06 KBS Sky 아모리컵 코리아! 예! 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아식스와 함께하는 2006 KBS Sky America Korea!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모리코 MC를 맡은 MC 고입니다. 예. 저 또한 입으로 들을 수 있는 굉장히 강나기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저 오늘 제외 소개를 해줘야죠. 제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나 음악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 아메리카 크리아는 바로 한국 예선을 이제 치러서 여기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등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8개국 대회, 그러니까 아시아 네. 8개 나라가 올 겨울에 네. 본선을 치를 때 거기서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1등에는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예. 역시 우리 여러분들은 뭐 한국을 대표합니다 이거에 소리 안 들리시고 상금에 지금 에이 나쁘신 분들 괜찮겠어요 오늘? 자 오늘 달릴 준비 됐어요? 준비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심사위원 소개부터 하도록 하죠. 예. 자 배틀 몽키즈와 그리고 슈퍼쿨을 대표하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투나 예. 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아, 예, 이 슈락이라는 친구는요 미국의 예. 프로그램, 스타발그 프로그램인 스타설치라는 프로그램에서 2회 연속 우승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대중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데 아 지금 보시면은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는 그런 제스처 그리고 굉장히 펑키한 리듬에 춤을 추는 친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대단합니다. 예 플리즈 예예예 예예 아 음악적인 요소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신나고 관객과 호흡하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스타일 댄스가 되겠는데요. 이 예, 음악과 예.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음악이 없으면 비보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두나 아 대단하시다. 예. 아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몸이 움직이네요. 심사위원인데 무대에서 굉장히 여유있고 아 진짜 열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Circle on fire! B-Boy RRB! 아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심사위원 올브죠? 예 올브. 예 이 친구는요 영원히 만들어낸 형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프리스타일 댄서예요. 그래서 장르에는 구분을 두지 않고 하우스나 힙합 여러가지 음악적인 요소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큰 친구라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프리스타일하게 음악에 맞춰서 자기 무브를 굉장히 창피하게 춤추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렇게 머리를 이용하면서 슬라이딩하는 그런 무브를 많이 하고요. 저런 게 저 오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락볼 스쿨의 비보이 머신! 비보이 머신입니다. 네, 비보이 머신. 오, 우, 우. 오, 친구. 비보이 머신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예, 선수보다는 비보이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락더 스쿨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음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리듬감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풋볼, 그리고 파워볼, 뭐 어떻게 무브가 어떻게 연성될지 너무나도 뿌리하고 싶은 친구입니다. 제가 잠깐 알아봤는데 이 퍼포먼스도 잘한다고 그래요. 예? 뭐라고? 퍼포먼스요. 아, 퍼포먼스요? 예, 예. 퍼포먼스가 좀 무섭게 굉장히 잘하시는 예. 아, 대단합니다. 아직은 예, 예. 23살 예. 왕성할 수 있죠. 아, 예, 그렇죠. 여기 세 분께서 비보이는 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노하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제 심사위원 떨시게 됐고 이제 드디어 8강전 막이 우리 전입니다. 예, 8강전 배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DJ 자 DJ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범형 Take it all the way. 자 지금 DJ 소개를 하고 있네요. 네네. 예. 아 오늘 DJ는 좀 4명이 나와 있죠? 예. 360 사운드에서 나왔습니다. 자 제로홈이 예. 나가있는데 MC 제로홈이 DJ를 소개합니다. 받아주세요 제로홈. 오빠 next DJ 형!
DJ Smooth! Yeah! Yo, yo! Yo, Ray! Over here, DJ Smooth! DJ Smooth! Yeah! Alright, alright, last but not least! DJ MC처럼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MC가 준비가 됐고요. 예, 예. 드디어 이제 경기 해드리라고 하죠. 8강 배틀이 8강 배틀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아,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가슴이 벅차서 미칠 것 같아요. 저버렸거든요, 진짜. 오늘 오늘 저희가 시작 전부터 32강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이제 8강이에요. 8강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아주 그냥 큰 배틀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 기대하시고 계시죠? 예. 어허 시작을 못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이게 괜찮겠어요 이거? 기대 많이 되시죠? 자 그럼 오케이. 8강 첫 번째 배틀부터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오른쪽부터 나올 첫 번째 팀은 바로 Morning of Old가 아니라 MB Crew. 자 첫 번째 배틀 먼저 MB Crew가 소리내고 있군요. 예, 예, MB Crew. 예. 마룻바닥 비보이라고 비보이 지었다가 MB Crew라고 영어로 바꿔서 개명을 해가지고 배틀 참가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이 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파워무브와 기술적인 비보잉을 하는 Crew라고 나와있네요. 예, 구성원들은 예. 영맨, 진, D.O.M. 릴맨, 플로우 제이 등 굉장히 예. 다양하고 제네레이션 비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드리프터 스크루! 상대자는 드리프터 스크루예요? 예, 드리프터 스크루.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오, 구성이 굉장히 멋있어요. 홍텐 친구도 보이고요. 홍텐이라는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네. 뭐 말씀은 안 드려도 앞으로 KBS 스카이 보시면은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 예. 뭐 굉장히 강한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고 네. 아, 보시면은 배틀이 굉장히 진지하고 기대가 됩니다. 예. 아, 특히나 이제 이 두 팀의 모양새가 대단한데요. 패스 드레스도 있죠. 아, 예, 오늘 배틀, 특별히 아모리커 비보이 배틀 대회에서는 다른 배틀 대회에서 볼 수 없는 베스트 드레스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모리 전투적인 느낌이 강한 코디를 한 팀에게는 또 상금이 주어져요. 자, 그럼 이제 8강 첫 번째 배틀! 첫 번째 배틀! DJ 더스트 음악을 틀어주세요! Let's go! DJ들이 음악을 틀는 것도 비보이의 배틀 결과에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연습도 많이 하고 자 음악 멕시칸이 나오면 예. 이 음악은 무작이죠? 제 비보이 멕시칸 베베르스가 만든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비보이들에게 어머니 같은 노래예요. 이 노래를 모르고 이 노래를 들었는데 흥분 안 하면은 비보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네 무브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스톱 스노우 게임 자, 첫 번째 배틀이 시작됐는데요. 배틀 나오기 전에 구성이 있습니까? 아, 구성은 뭐 따로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술이나 스킬을 안다고 하면은 팀 내에서 작전을 짜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순간순간도 짤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비보이 쿠마가 나왔네요. 예. 이 친구는 음악적인 기술이 굉장히 좋고 플로우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굿워 빼. 헤드스피는 기억적으로 좋았어요. 아, 저 무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쿠마의 스타일이 안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도 만들어내면 또 가산점이 있나요? 아,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완성을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D.O.M. E.V.O.M. D.O.M. I'm back, I'm back. 예, 음악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예. 저기 보시게 지금 음악과 춤이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음악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춤이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 비보이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적인 부분이 일반 분들이 처음에 접하시기가 편할지 텐데 그런 거 말고 비보이의 기본적인 요소도 있고 그 위에 춤적인 요소, 이렇게 음악을 방금 전과 같이 치어 프리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에픽크루의 반격이에요. 예, 예. 루틴 나오네요. 예, 루틴. 나인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렇군요. 저게 굉장히 어려운 느낌입니다. 네, 한 손으로 진짜 힘든데. 예. 비보이 T. 아,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상대방에게 들어가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그렇군요. 예. 파워무브인가요? 예, 파워무브라고 하겠습니다. 토마스 에어트랙스. 여러가지 파워무브 기술들을 연결해서 저렇게 보시면은 회전하는 기술이에요. 회전을 요하고 파워무브. 예, 좋습니다. 네. 자, 드립터스 루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립터스 크루이의 이제 반격이에요. 자, 비보이 덤무. 비보이 키친거 나오네. 파무 어렸을 때 쇼비머 한명 나오고 있는데요, 각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무브를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는 비보이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기술을 만들어내서 수행을 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비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예, 체어프리. 예, 스 오우. 비보이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친구고 한국에서도 뭐 거의 스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무브가 개성있고 정말로 상대적인 그런 친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파이브. 허우, 하하, 귀한 친구. 네, 흥분을 하고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네. 다리를 이렇게 스웨이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실이라고 손과 다리를 이용해서 바늘 구멍 모양을 만듭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사이로 다리를 빼내는 그런 무브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친구. 예. 자, 이 친구는 파워 무브예요. 앱백, 앱백, 원핸드 피켓, 핸드팟.
특히 이런 동작 같은 경우에는 기계체조의 도마의 동작 같아요. 예, 마치 보면은 흡사하지만 기계체조의 이런 깨끗한 느낌이라던가 스크롤링 제도랑은 전혀 다릅니다. 비보이는 느낌적인 거를 추구하고 음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음악이 굉장히 신나는 노래 나와서 네. 비보이들이나 관객들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예. 음악과 함께 춤도 파리가 달라지는군요. 예. 비보이 커마. 아, 저런 식으로 상대방이 공부를 하는데 반응을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신상인들이 봤을 때 많이 감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자, 커맨드 스타일 루터 2. 예, 재밌어요. 마치 총으로 손 동작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런 상대방을 무시하고 미화시키는 듯한 행동으로 뭐 반응을 얻거나든가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친구 MB크루에서 굉장히 뉴 무브가 나왔습니다. 네. 체어로 저렇게 플레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굉장히 좋아요. 조금 아쉬운 점 있다면 탐락이라던가 포독같이 멘트적인 면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은 예, 불러졌는데요. 예. 그게 인간의 곡인가요? 예. 이제는 특별하게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다. 무브를 연습하고 하는 것과 기술적인 면을 늘리는 거지 심적으로 무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첫 번째 8강 배틀이 끝났어요. 아, 예, 8강 배틀 끝났어요. 굉장히 막상막하여가지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와, 지금 친구를 보세요. 프리즈를 연속으로 이어서 자, 다음 친구를 이어주는 그런 루틴을 하고 있어요. 비보이티가 클립을 하면서 나왔고 예. 파워 무브. 자, 헌텐. 비보 헌텐 친구가 나오네요. 이런 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기존에는 있지 않은 그런 무브를 만들어내면서 이 뭐 그림자나 실루엣 같은 느낌을 봐도 아, 이 무브는 헌텐 무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개성이 있는 거고. 자, 아, 방금 파워 무브에서 예, 체어 프리즈. 아, 굉장히 체어 프리즈를 잘 잡은 친구예요. 예, 그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체공 시간을 보냈는데 자, MB크루의 19. MB크루의 19입니다. 아, 저렇게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역시 MB크루 파워무브. 영맨. 이렇게 하고 싶고 나면 알아튼가요? 아, 예. 특별하게 뭐 기술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느낌이 좋죠? 네. 네, 저런 제스처를 함으로써 효율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무브를 무브 선물 결과를 바로 자, 발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 4강으로 올라가는 네. 무브의 자, 팀을 출발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3, 2, 1. 네. 만장 일치로 드리프터 스프리가 올라오셨군요. 그렇네요. 아, 역시 뭐, 아까가 또 우승 후반이겠습니까? 아, 드리프터스라고 하면은 진짜로 뒷자가라면 서러운 팀을 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너무 뛰어난 팀입니다. 네. 뭐, MB크루 잘 싸웠습니다만, 아쉽게도 8강에서 네. 좌절이 됐네요. 다음 기회에 뭐, 2007년 아모리컵이나 더 좋은 기회에서 활약을 하고 분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진짜 잘했어요. 저희가 항상 저희가 소울시티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상대방이 잘해야 나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의 무브를 존경한다면 내 무브도 더욱더 빛나고 멋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좀 사람을 치고 나 너무 애교죠. 죄송하지만 빨리 진행할게요 그냥. 자, 8강 두 번째 배틀. 자, 두 번째 배틀. 이번에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나온 처음 팀은 4갱. 예. 자, 이제 두 번째 배틀의 주인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두 번째 배틀. 플로우 갱즈죠? 예, 플로우 갱즈. 아, 네. 이 친구들은 되게 깨끗하고 느낌이 굉장히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전통적인 비보를 친구하는 친구들로서 네. 정말 이번 배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네. 다시 좀 붙이기로는 팀, 팀 아니겠습니까? 네. 아, 예. 개인적인 색깔이 너무나 뛰어난 친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팀한테 되겠냐고요. 내가 누군데요? 모닝 오브 아울. 모닝 오브 아울. 예. 아. 이 친구들은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친구고 지금 뭐 설명하니까 밑에 자막이 나와있지만 개인 색깔이 되게 독특하고
엄청나게 진짜 대단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배틀도 막상막하게 된대요. 이게 배틀이라 누가 뭐 우승을 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음악의 요소라던가 그날그날 개인의 컨디션이라던가 뭐 바닥이라던가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네. 최고라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배틀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준비했죠? BK4 음악 주세요. Let's go. 두 번째 배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배틀입니다. 자, 먼저 어떤 팀 먼저 움직여 할까요? DJ 스무드가 스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배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먼저 나올지 상황을 보고 있어요. 어떤가요? 먼저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아, 그거는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가 나오는 것을 1라운드로 계산하긴 하겠지만 배틀이 뭐 첫 번째 나왔다고 해서 뭐 불리하다던가 두 번째 라운드라고 해서 유리하다던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의 심취에서 먼저 나갈 수 있는. 아, 예, 맞습니다. 예. 아우, 저 유식해지는데요. 지금 육감적으로 네. 지금 뭐 비보이 배틀에 빠져들고 계십니다. 자, 음악이 굉장히 좋은 음악이 나와가지고 네. 댄서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집에서 이렇게 배틀을 관람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가만히 이렇게 살짝 끼시고 보는 것보다 댄서들의 리듬을 타는 것을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같이 리듬을 타고 박수도 쳐주고 하면은 좀 더 재밌게 관람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먼저 모닝 오버 아울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모닝 오버 아울이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플로우 갱즈에서 나왔습니다. 플로우 갱즈 마스 춤이네요. 비보이 마스 탐라 기 이 탐락 탐락 하셨는데 탐락이 그게 뭔가요? 아, 쉽게 이해를 드리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비보이 기술이나 댄싱을 하기 전에 스탠다드 댄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가지고 춤을 추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비슷한 스타일로는 엄락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싸움을 연상시키는 듯한 아 이게 바로 배틀이구나 라는 느낌의 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조금 실수가 났는데 아쉽네요. 이건 좀 완벽한 것 같지도 않습니까? 예, 무브가 저렇게 실수가 났더라도 거기에서 주저앉고 일어서는 것이 아닌 다른 무브로 새롭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무브를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비보잉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비보이 나왔습니다. 머니가 보이 아웃 미닝 비보이 미닝 자, 루틴 들어가네. 자, 들어가요. 대단합니다. 예, 비보이 로켓인데요. 지금 보면은 비보이 로켓을 내보내기 중요한 루틴을 한 거예요. 정말로 이런 것도 기획하고 미리 작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무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5대 배틀이기 때문에 이런 루틴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아, 뭐, 근데 개인전이 아닌 이상은 루틴을 항상 사용할 수가 있고, 예, 라운드로 입점을 합니다. 예. 아, 네. 예, 프리즈. 네. 예, 예. 마무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부분. 마지막에 딱 서는데, 예. 용어가 있습니까? 야, 이런 부분을 보고 프리즈라고 얘기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제 끝내겠다. 예, 마치 얼다, 네. 멈춰버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비보이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슬로겐. 너리 B. 자, 루틴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너리비 친구만큼 스타일 무브나 파워 무브가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많이 드물어요. 느낌이라던가, 아, 지금은 들어가고 말쓸 친구가 나왔는데, 예, 좋습니다. 예.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배틀이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탐라. 자, 루틴. 조금 루시한 느낌이 있네요. 좀더 루틴을 타이트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고.
자, 자 다시 로 들어가주세요. 자, 비보이 컷. 이 친구는 파워가 굉장히 힘있는 부분으로 유명해요. 지금 보시면은 문제 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은 남자들같이 인생을 하는 것이 아닌 굉장히 힘있고 무기를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는 친구입니다. 네. 자, 노니와보 어. 한마디. 자, 상대방이 루틴을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나 봐요. 방역을 해야 되겠죠? 예, 예. 루틴이나 상황이나 배틀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리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분위기가 무지해져서 상황을 리드하려고 할 때 그런 상황이 오! 아, 대단해요. 네. 예. 이보이 이슈. 이 친구는 무기가 굉장히 동물적이에요. 예.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아실 거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몸이 부끄러워요. 예. 파워 무브로까지. 저런 식으로 춤이나 스타일도 좋으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완성도가 높은 무브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얻기가 예, 얻을 수 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머리가 삐죽삐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도 저기 상당히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신호가. 이 친구는 뭐, 스노우게이즈의 에이스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 친구가 리드를 하고, 이 친구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음악적인 무기가 굉장히 강하시는데, 음악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결국은 에이스들이 중요하다는 게 확실하게 소화를 해야 돼야만 그 팀이 좋은 일을 얻겠군요. 예, 뭐, 그렇지만, 뭐, 일반적으로 알면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팀원 구성 구성원들이 실수 없이 안전하게 자기 무기를 소화했을까? 예, 보링 오브, 굉장히 유용한 친구가 나왔어요. 예, 타임 무브 미닝. 자, 음악에 맞춰 실수 느낌 되게, 되게 좋네요. 네.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몸의 유연성을 이용해서 독특한 무브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무브를 하지만 소화해내면서 되게 캐릭터를 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너리 B, 너리 B. 플로우 게임 2. 좋아요, 친구. 아, 역시 얘기했어요. 파워 무브가 장난이 아닌데요. 네. 아, 이 친구는 파워 무브도 굉장히 좋고, 스타일 무브도 너무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네. 저도 두목이라던가, 삼락, 완성도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느낌도 좋고. 아, 상대방을 비꼬는 듯한, 네. 예, 저런 무브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비보이 안의 요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비보이 문화예요, 저런 거. 그래서 개피가 종을 쓰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단어인데. 네, 정말로 저 안에서는 전쟁터입니다. 네. 예. 자, 파워 무브 모닝 오브 워. 자, 티노라, 엄마, 엄마.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옷을 벗어서 보는 비보이 크러쉬인 것 같은데요. 네. 아, 비보이 크러쉬 맞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봐도 모르는데 춤을 추는 걸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비보이에서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워무브. 파워무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타일무브, 풀무브. 예, 3. 마무리 좋습니다. 아, 배틀이. 배틀이 끝났네요. 네, 끝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아, 예. 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 모든 정도 빠져 있습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이건 몸이 배틀... 멈추지가 않는 거죠? 예. 이건 배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 뭐랄까요? 반격도 좋았고요. 루틴도 좋았고. 아, 예. 한 팀으로 다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무브를 지금 슬로우 동작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친구, 아울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느낌이 좋았고. 루틴으로 이어졌었어요. 마치 이 친구가 춤을 추는 건 줄 알았었는데 보시면 비보이 로켓 이 친구가 무브를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페인팅을 주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자 헤드스핀 그런 스포츠 이렇게 헤드스핀을 하는데도 팔꿈치를 이용해서 무게를 좀 세빼르고 변형시키면서 프리즈 네 아 좋습니다 자 비보이 마스가 나왔는데요 엘보 에어백 이렇게 프리즈 짧아지는거 아시죠? 루틴이 나왔어요 비보 이슈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어디의 방송으로 비교해도 이런 부분을 찾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친구입니다 머리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더 캐릭터를 살렸네요 아 이때에서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너무 허리가 너무 유연해요 자 러리 B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워모브나 스타일모브 모두가 장부가 다 소화를 하는 친구였어요 예, 아 지금 자, 과연 누가 어떤 팀이 올라가게 됐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로 이번 배틀에서 승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대단합니다 2, 1 아 이렇게 되면 머리 오버 아울이 올라갔죠? 예 머리 오버이 올라갔습니다 아 진짜 플로깅트가 올라갈 뻔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한 끗 차이로 굉장히 아쉽게 머리 오버이 올라갔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틀2까지 끝이 났는데요 자 그럼 심사위원 좀 만나보겠습니다 MC처럼 나와주세요 심사 기준을 또 기준하는데 예, 또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쵸 예. 나오신 분이 있는데 저분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아, 자 우리 시작하게 심사위원 기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자 우리 유명하신 불신 알죠? 여러분 불신 알죠? 예. Say what's up to everybody out here What's up everybody Alright, first of all, I'm gonna ask you, like, how is this battle judged? 오늘 이 어떻게 심사 어떻게 기준을 한번 물어볼게요. How is this battle judged? Okay, first we go by package. You know what I'm saying? You gotta have the, you know, full package. You know that means top rocks, footwork. You gotta have, you know, the transitions. You gotta have everything, the tricks. You gotta be able to play to the crowd. You know, you gotta be a performer and everything. You know, I know that's what a lot of these judges up here looking for. You know, all of us, you know, we perform, also we compete too, you know what I'm saying? So you also have to know how to perform with the moves that you have and also know how to battle with those moves and know how to aim them. That's pretty much, that's all the only thing we're really looking for right now, you know what I'm saying? That full package, you know, who can really bring that, you know? Okay, so 저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다 본대요. Footwork, top rock, 그리고 해서 한 패키지로 여러 가지 다 봐야 돼. 하고 우리 광주 여러분들 놀러 왔잖아요. 사람들 같이 노는 거랑 음악이랑 같이 놀고 하고 또 퍼포먼스가 중요하대요 하고 자기들도 여기 심사가 왔는데 자기들은 큰 피링 왔는데 그런 걸 다 본대요 원래 큰 피링 할 때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큰 피링 하면서 이제 저시 하면서 그런 걸 다 본대요 알았죠? 얘기 이해 저 서투주가 이해 됐죠? Alright, how do you feel about the competition today? I think it's off the hook right here, man. This is some amazing stuff right here. I want to say something else, but, you know, this is an amazing thing. This is my first time in Korea, so it's like another perspective again on b-boying and b-girls again out here in the Korea scene and everything. So, you know, it's a dope thing right now. 아, 저 무시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여기 경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한국에 처음이래요. 처음인데 진짜 뻥치고 멋있네요. 멋있고 예술의 한국 b-boy, b-girls은 진짜 멋있고 예술이래요. 아, 그런데 You guys keep it down on your little pads right here, you know? Like, judge real good, and are you guys hungry or anything? Did you guys eat? Are you good? Oh, thanks. 배고프니 물어봐도 돼요? 안 고프대요. 근데... Alright! 저한테 다시 금방 감사합니다! 네, MC 제롬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비보이 마신의 이야기와 심사 기준 같은 거를 좀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전체적인 스타일을 중요시하는군요. 예, 스타일, 완성도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을 완성도 있게 하는 비보이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8강, 두 개의 배틀만 남아있습니다. 아, 예. 왜 물 좀 주세요? 물을 못 드셨답니다. 아, 참. 자, 그냥 그러니 하고. 예. 이제 신나는 배틀 또 봐야죠. 여러분들이 아, 그렇죠. 지금 긴장에 그 힘을 주고 계셔갖고 전부 다 덩고 하고 계시죠. 살짝 풀어주세요. 좀 관략근을 살짝 풀어주시고 이제 이제 정말로 최고의 배틀 두 경기를 또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심사 기준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호응도에 따라서도 그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반응을 보여주셔야 그렇죠.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있으니까 준비되셨죠? 아 좋아요 이쪽 분들 네. 이쪽 분 근데 이쪽 분들이 신사위원 기준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 이쪽 분들 네 전부 다
이렇게 무브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네. 이렇게 오 이게 채점하고 계시 이게 아니라 아니 그냥 이렇게 보고 있... 그러지 마세요. 뭘 좀 아는구만 이런 느낌으로. 예. 네? 네.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하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렇죠. 네? 즐기 호흡 많이 해주실 거죠? 아 예예예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8강 세 번째 예. 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씨가 소개할 팀 먼저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아 소개하기 전에 음악이 나와야 돼요. 음악 없이는 안 나온답니다. 아 그래요? 음악 해주세요 DJ. 아 좋습니다. 오케이 8강 세 번째 경기 카피니의 세미바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호호 우리나라 represent Rivers School. 자 다시 여유 뜨거워집니다. 8강 세 번째 배틀입니다. 네 지금 리버스쿨을 소개했는데요.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보이의 본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역사라던가 문화 같은 거를 앞장서서 많은 비보이들에게 인식시켜주고 많이 지금 좋아요, 활동하고 좋아. 있는 지금차의 베테랑 쿠르라고 예. 말씀드리고 이제 MC가 소개할 팀은 UK 비보이 챔피언십의 소식이 있죠. 아 예 UK 비보이 챔피언십은 훌륭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군요. 프로젝트 소울이란 팀으로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서 아주 좋은 팀들과 한국 대표로 나가서 많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입장을 하고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위에서 맞사랑 팀은 진주죠. 예, 진주 크루. 아, 네. 이 친구들 오늘 기대돼요. 아, 복장 예, 자체가 예상치 않습니다. 예. 오늘 전투적인 컨셉에 맞춰서 닌자 복장으로 아, 또 오늘 분위기를 굉장히 밝아줄 친구들입니다. 네, 결정된 지 5년이 됐고요. 예. 어, 중국에 가서 또 배틀 대회에서 우승도 있었고 2005년 KMTV 또 배틀 대회에서도 우승 있는 팀입니다. 앞으로 더 가능성이 더 크네요. 아, 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들이 굉장히 어리고 기술적인 면이랑 팀적인 면까지 다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배틀도 아, 알 수 있죠. 자. 16강을 봤을 때 이 진규팀 같은 경우에는 루틴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좋았어요. 아, 이 16강이 루틴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은 무조건 쓴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강한 전투적인 그런 루틴을 해요. 그래서 보는 이로는 하여금 정말 놀랄 정도로 아 진짜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예. 네. 자 드디어 이제 8강 세 번째 배틀 시작됐습니다. 아 진조와 리버스 블루. 자 친구들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리버스 블루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예. 자 C4 B-boy C4 in half. 이 친구는 뭐 파워 무브와 스타일 무브 마스터예요. 굉장히 네. 느낌이 좋고. 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어 베란드 스타일 자 루틴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지금 레드풋 같은데요. 비볼 레드풋 소속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예, 비볼 본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진짜 지금 최고예요. 네. 아 물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면을 완벽하게 자 비보이 조티 나왔습니다. 조티 리버스 처음부터 지금 작전을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루틴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처음부터 압도한다는 예, 압도한다는 분위기로 자 비직 귀여워 이 친구는 스타일메이커예요. 뭐 힘내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모든 비보이들도 이 친구를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한국의 대표 비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진조의 반격이에요. 예 진조 크루. 아 지금 다 본문을 쓰고 있어서 제가 이름을 누가 누군지 확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네. 자. 자, 스토리 친구 같은데요. 아, 네. 윈드의 시도네요. 예, 비볼 윈. 플립으로 하면서 방금 전에 상대방이 무브하는 거를 무시하기라도 하는 느낌. 네. 자, 무시, 야, 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머리에 빨간 띠를 주는 친구는 팀 에이스예요. 정말 잘하셔가지고, 예. 아, 네. 어우, 닌자를 연상시키는 듯한 무브를 합니다. 또 복지하고 지금 댄스가, 무브가 승리 예. 되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느낌도 좋고. 네. 자, 비볼 슬랩 차. 어, 아우, 네. 예. 어, 예. 대단합니다. 예, 예. 오, 예. 오, 미척척 맞아요. 예, 아, 정말 대단해요. 자, 리버스크로 약간 위축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자, 어떤 걸로 반격을 할지, 자,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정리했어요. 예. 박수. 자,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박수를 치면서 이 분위기나 열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C4. 비보이 스티퍼 그리고 스크루 백스팀 프리
완벽했죠? 예, 콜라보에서 저 나이키를 그게 이어졌는데요. 저런 부부를 지내는 데까지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저게 항상 저렇게 똑같이 되는 부부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느낌이 좋게 완성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콜라보에서, 지금부터, 컵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푸드워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푸드워크 같은 경우에는 6스텝이라는 네. 기본 스텝이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부부를 모두 만드는 거예요. 자, 비보이 스킨이 나왔습니다.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둘이 쌍둥이에요. 아까 전에 아까 비보이 유인이랑 아, 보시면은 얼굴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부분은 너무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쌍둥이다 하더라도 뭐 동작 같은 거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 생각의 차이 그쵸? 아,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완성시키고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비보이 렛츠고. 신나고 기본이 굉장히 잘 되어있고 역시 네. 동작을 느꼈을 때 이 춤의 동작과 박자와 이게 맞으면 더욱더 예. 좋은 점수를 얻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만은 이제 댄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서 느낌을 한번 좀 판단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아, 지금 뒤쪽 그룹이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신주쪽이 조금 더 앞서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예, 뭐 하지만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점수를 똑같이 주는 건 아닙니다. 네. 심사위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춤적인 부분이라던가 부부의 완성도 그리고 창의성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제 종합적인 점수를 내는 거죠. 그렇군요. 자, B-Boy Wing 날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친구 정말 몸이 가벼워요. 그렇네요. 예. 자, 나오라는 레스를 하고 있죠. 자, 네. 루틴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루틴이 굉장히 적절해요.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데서 한 번에 바꿔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지 않나. 자, 전체적으로 루틴 들어갑니다. 피직스 앤 본 허 예, 비보이 본 인드 하우스 참락 엄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락스테디 크루라고 비보잉을 만들어낸 미국의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굉장히 좋고 음악이 너무나도 뛰어난 친구입니다. 자, 투트왕 프리즈. 아, 너무 깔끔해요. 네.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클린하네요. 네. 네. 자, 음악이 조금 잔잔한 것 같습니다. 예. 진주 후. 아, 네. 그다음에 좀 느려지는군요. 예. 자, 풀더버에서 이어지고 진주 후. 진주 후로도 이번에 뭐 또 루틴 같은 거라던가 뭐 에이스를 내보내주면서 정말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리버스코를 루틴을 또 이어서 들어갑니다. 계속 루틴 움직이세요. 네. 분위기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피직스! 오, 우후후! 오, 클리켓! 예, 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메이커예요. 네. 아, 뭐,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의 눈코는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자, 아직 눈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보이, 피직스. 네. 비보이, 피직스. 야, 아직 안 끝났다. 예. 비보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을 터치하는 행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매너를 지키면서 저렇게 부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비보이, 피직스. 부부가 남아있습니다. 자, 19. 예. 아, 오, 댄스. 다리를 뺐죠. 트랜스. 오! 저런 무브 같은 경우에는 피직스가 만들어낸 육천적인 무브예요. 세계 어디를 가서도 저 무브는 피직스라는 걸 알고 있고. 접수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비보이 스킨 나왔습니다. 자, 파워 무브랑 스타일. 오, 되게 좋아요. 컨셉을 인자처럼 맞춰서 인자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신통이에요. 그 컨셉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우, 대단합니다. 네, 준비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리버스 친구를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우, 예스럽지 않아요. 어우, 예. 자, 친구 루틴. 오! 예!
자, 비보이 쇼트가 나왔습니다. 예, 의식하지 않고 음악을 즐기고 있어요. 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을 리드하려는 것 같아요. 음악도 바뀌고, 여. 뭔가 압도된 분위기였었거든요. 예. DJ 팀포 Spin that shit. 드디어 불 붙인 것 같아요. 예. 아, 조금 짧은 느낌 있네요. 아, 그렇죠. 아, 예. 확실하게 좀 시작인 듯 했는데. 예, 무조건 확실하게 아쉬운 점이 조금 느껴진다. 자, 나왔습니다. 진주 크루 비보이 플랫타. 아, 닌자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셔서 모두와 매치시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 가만, 예, 오, 네. 아, 이렇게 되게 시간이네요. 8강전의 배틀 시간 8분이죠. 예, 아,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리버스 프로 친구들이 좀 리드를 할 것 같았는데, 무브를 보시면은 진적도, 예. 진짜 같은 느낌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둘이 정말 대단합니다. 의상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비보이 플랫타. 아까 예, 물 안 드셨어. 성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예. 루틴. 아, 진조가 이런 루틴이 상당히 깔끔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정말 루틴적인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비보 C4가 나옵니다. 예. 루틴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루틴이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옛날 것을 지키는 듯한. 자, 정말로 모양이 맞습니다. 그죠? 최고입니다. 네. 여기는 거의 새로운 것도 이제 과거의 것에서 응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알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무브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무브이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자, 계속해서 이제 반격이 나서는 이제 너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 지금 보시면은 저건 클리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브를 이 친구가 만들어 버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이름을 피직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대단합니다. 네. 예. 자, 이제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 셰슬리 이번 스크로가 무슨 두 번이었습니까? 그런 팀을 만나서 진주가 대단한 지금 모습을 보셨어요. 리버스크루가 그럼요. 예. 예, 명성대로 리버스크루가 4강전에 올라갔어요. 예, 정말로 대단합니다. 네. 역시 리버스크루예요. 아, 리버스크루는 너무 분발하고 너무 잘했는데 아쉽게도 다음 기회에 좋은 모습으로 전투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비보이 문화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이제 지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8강의 무대가 이제 끝이 났는데 잠시 후에 계속해서 그 8강의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아이씨와 함께하는 2006회 베이스카이 아모리컵 코리아 대회. 자, 지금 혼동이 됐네요. 아, 예, 예.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매트 남아있죠. 네 번째 매트 남았어요. 네. 예, TG 브레이커스 대 그렇습니다. 다른 팀은 누굴 것인가? 네네. 아, 라스트 포 원과 이 티즈 브레이커스의 경기 남아 있는데요. 예.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초라는 게 또 다 나타났네요. 네, 이런 비보이 문화에서는 네. 아, 정말로 중요한 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비보이 무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엄락이나 탐락, 후덕 여러 가지 요소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배틀적인 느낌을 감이 된다면은 정말로 재밌는 배틀이 되지 않나. 하게 모니터로 네. 지금 부치고 장구치고 난리 났었어요 지금. 아, 지금 소리 들려요 지금. 예, 자, 들어볼까요? 어, 와, 정말 난리 났어요. 장난 아닌데요? 야, 어, 들리세요? 어, 정말 거의 그 축구 경기예요 지금. 아, 거의 뭐 이거는 지금 브라질과 한국이 거의 지금 예. 6대 0 상황에서 뒤집고. 자, 이제 8강 마지막 배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 소개하기 전에도 음악이 필요해. 음악 없이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분들인데 DJ 형, you ready? 음악 좀 주세요. Yeah. Oh. Oh. Yeah. 자, 이제 8강 마지막 배틀입니다. Last Four과 DJ 브레이커스.
라스트 파워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또 대단한 성과를 거뒀었죠. 네, 라스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력있는 전주팀으로 무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활동량이 부족하다해서 서울로 올라왔고 이어서 바로 독일 배틀로브더 이어의 본선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크리그를 얻었습니다. 자, 먼저 티즈 브레이커스. 티즈가 대부의 약자죠? 네, 티즈 브레이커스 대부의 약자인데요.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의 수도권에 있지 않지만 정말로 대부를 대표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서 또 프리스타일 더블에서 또 우승도 있었군요. 예, 이 친구들은 뭐 말이 필요 없죠. 자, 골렛이 자, 8강전 누구냐? 마지막 배틀, 네 번째 배틀입니다. 아, 예, 이 배틀 기대가 됩니다. 자, 인기가 자, 관객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 자, 라스트 있어요. 네, 라스트 포원 예, 기도가 예, 예. 정말 높네요. 예, 아, 이 친구들 인기가 뭐 굉장히 스타급이에요. CS도 요즘 많이 찍고 예, 아, 비보이를 대중화하는데 큰 하이트를 하면 뭐 그런 팀이 아닌가. 비보이 지금 타이밍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네. 자, 기대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긴장. 아, 역시 뭐 이번 대결은 대단한 시기일 것 같은 배틀 예.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예. 아, 일단 뭐 이 판들의 함성들을 봐서는 라스포 원쪽이 지지하지 않을까. 그거는 진짜로 알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틀 어떻게 될까. 관객들이 굉장히 좀 흥분을 하고 있어요. 아, 여기 지금 현장에 오셔서 느껴야 되는데 아, 정말 뜨겁습니다. 뜨겁다라는 말이 자, 그럼 이제 뭐랄까 첫 번째 이제 8강전 첫 배틀에서는 아직은 관중들이 몸이 풀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 몸이 확실히 풀린 것 같아요. 아, 이제 배틀에 이제 빠른 거죠. 네. 자, 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배틀. 자, 비보이 다스트. 네. 이 친구는 비보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보이적인 성향을 제일 많이 하고 이 음악을 뭐 비보이대로 환장하게 하는 네, 그런 DJ가 아닌가. 비보이 다스트. 그리고 힙합이 이제 비보이 하나의 문화의 일관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힙합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 뭐, 크게 뭐, 사전적으로 나누거나 구분을 하자면, 그래피티, DJ, MC, 비보이가 있어요. 근데 뭐, 춤을 이제 크게 일컬러서 비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 예, 나왔습니다. 자. TG Breakers. 네. TG Breakers가 먼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yeah, B-Boy Beast, 정경배. 이 친구 역시 이제 동물적이에요. 감수성이 예리였군요. 예, 예. 자, 지금 라스트 폰의 리더 조가 나왔습니다. 비보이죠. 라스트 폰 친구들은 무브를 깔끔하게 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실수를 찾아보고 있는 팀이니까 상대방에게 뭐 여러가지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도록 티지 브레이커스 쪽에서 이 팀이나 계획을 잘 짜서 발전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도보도 꾸준히 지난해 또 2005년도에 또 그 이 비보이 대회에서 우승권이 있었던 팀입니다. 예. 자, 비보이 또 아직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자, 누구? 자, 이제 어떤 방향이 나올까요? B-Boy F.E. B-Boy 어철제.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 같은 베이비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굉장히 스킨을 이용한 춤을 만들어냈어요. 네.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었는데 예. 체어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뭐 할로우백이라던가 굉장히 뮤지컬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친구다. 지금 아쉽게 저 친구가 잘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스타일 M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예 예. 지금 루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바닥에 지금 옷을 깔아놨어요. 예. 아, 옷을 깔아놨는데 자, 잠깐만 풋웜 루틴 비보이 타이어. 자,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태어가. 시작이죠. 예, 이제 이어서 분위기를 보고 갑니다. 관객들 흥분합니다. 예. 네. 자, 비보이 태이어. 이 친구는 캐릭터가 굉장히 좋다고 표정이 진짜 살아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가 인기가 상당히 되네요. 네, 상당해요. 지금 아모리커 비보이 행사 포스터에도 이 친구 얼굴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표정이 좋은 친구입니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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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야 끝이 났군요. 예, 아, 퀴즈 브레이커스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자, 업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 두 팀을 관결하고 있는데요. 예. 자, 스무는 파워무브예요. 네. 네. 아, 지금 보면 하이바가 밑에 있는데. 네, 헬멧입니다. 네, 파워무브 이어서. 네. 그레이트 맨! 비보이 그레이트 맨! 저 친구 저한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스터볼 루틴으로 바로 나옵니다. 네, 바로 루틴으로 반격하고 있는. 자, 어느 누가 무브를 할 것인가? 네. 라스트 포 원 굿 하우스 자 얘는 거미라고 하는데 에어스백 저렇게 원심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브를 원심력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저 무브를 마스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힘든 무브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 다음 다음 나왔습니다. 어, 이 친구 느낌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 이거 괜찮고 야, 어, 좋아요. 자, 눈정신나요. 굉장히 리듬이 펑키하고 자, 백스핀 프리즈 어, 완벽합니다. 오, 저런 식으로 상대방과 동시에 바로 치고 나가는 게 전혀 분위기인지 안 보이고 자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죠. 예, 자신 있다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예, 자 스타일 앤 이종주 나왔습니다. 굿워 풀떡이 너무 깔끔한 팀이에요. 네. 프리즈 굉장히 간결한 것 같은데도 예. 힘이 있네요. 예,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고 네. 자 다음 배틀 나왔습니다. 자 티크 브레이커스 자 루틴 이어지고 어떤 루틴인가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문적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고 뭔가 아 진짜 쇼맨십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음악도 또 굉장히 잘 들어요. 예, 피지 브레이커 자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자 자 라스트 포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전혀 비치지 않고 라스트 포원이 나왔습니다. 오! 자 비보이 맨맨 스타일 무브 스타일 무브 프리즈 음악에 맞춰서 무브를 했어요. 예, 아 정말 센스가 있는데요. 자, 자 좋습니다. 피지 브레이커스 B-boy, don't you freeze, man. 자, 19을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요. 저거 정말로 밸런스 다 깨는 겁니다. 자, 자, 무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Come on. 파워 무브. 파워 무브. 네. 에어트랙. 에어트랙. 아, 파워무브는 언제나 봐도 시퍼스러운 것 같아요. 아, 파워백, 예. 파워백을 깔끔하게 해주세요, 예. 네. 자, 비보이 저 개의치 않고 라틴 리듬으로 상당히 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라또 포워가 굉장히 여유가 있군요. 네, 여유가 있어요. 네. 아니, 뭐, 경력이 뭐, 대단하고. 지금 무로른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이런 경우에 라틴 리듬대에서도 우승까지 예. 차지했었던 팀입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계대회 무대 정말 어렵지만 한국 팀들이 지금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요즘에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말이 쉽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여러분들 나가면 한국 팀들이 예. 진공적으로 싹 쓰러졌네. 아, 네. 진짜로 여러분들 이제 비보이 문화에 좀 관심 갖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친구들이 외부 우승하게 됐어요. 자, 비보이 5철제 FE 나왔습니다. 자, 오케이!
자, 리듬의 플레이어 프리즈. 아, 너무 좋아요. 무브가 독창적이에요. 오! 어. 자, 자, 비보이 플레이어 준비하고 리듬을 잡고 있어요. 자, 라스트 포 원 투. 예! 야, 마크리 파! 자, 비보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나왔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주기 중첩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야, 트랙. 방금 전 같은 스타일 무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엘보이어 트랙 같은 파워 무브를 섞어줌으로써 완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흥이 없는데요. 예. 자, 비보이 배틀 셋 타임이 오버됐습니다. 자, 네. 아, 파이어즈 마지막 배틀 이제 끝이 났네요. 8분이 네. 정말 짧습니다. 네. 아, 정말 짧아요. 네. 오케이. 약간 라스트 포운이 우세하지 않았나? 네. 나는 어묵을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파운 무브를 하고 있죠. 엘보이어 트랙에서 연신력을 멈추는 프리즈 할로우 백 등을 들으면서 저렇게 프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뭐 대단해요. 자, 비보이 FB 5철제 비브레이커스. 자, 챔프리즈 한 손으로 이 친구의 무브라는 거는 너무 창조적이고 독창적이어서 특정하게 뭐 찔볼 수가 없고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스타일 무브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자, 라스트 포 원, 푸드 원 루틴으로 뒤로 들어갑니다. 자, 테이어 엘보로 저렇게. 아, 저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진짜 어려운데 정말로 순간적으로 딱 정지하는 동작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네, 그 자, 지금 루틴으로 프리즈 19을 돌고 있어요. 자, 아, 지금 표정이 너무 좋죠? 네. 자, 루틴에서 네, 전체적으로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다른 비보이 친구들이 저런 느낌을 받쳐주고 있어요. 자, 파워무브 프레이트맨 네. 동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이바를 안 쓰고 있었는데 저렇게 무브 연결하다가 중간에 써버렸어. 아, 굉장히 네. 재미있는 무브를 보여주셨어요. 네, 하이바보다는 헬멧을 쓰십시오. 네, 헬멧.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역으로 저렇게 나인틴을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이 반대손이에요. 네. 이걸 저렇게 연습하려면은 자, 그럼 이제 이상은 더 연습만 해야 돼요. 자, 지금 아, 자, 네. 과연 어떤 팀이 4강 진출팀이 될지 자, 기대가 됩니다. 자, 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8강 배틀입니다. 오! 오! 이변입니다, 이변! 야, 키즈브레이커스가 이겼어요. 키즈브레이커스가 지금 4강에 올라갔어요. 예, 아, 라스트 4 원을 격파하고 예.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TV를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현장에 오셔서 이런 음악적인 부분이라던가, 느낌적인 게, 좀 더 이런 부분을 느낀다고 하면은 또 요소나 감정적인 요소나 뭐 그런 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심사위원회 기준에서 이제 점수가 난 거니까 네. 저희는 이제 심사위원회 판단을 믿고 네.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준결승전이 남아있습니다. 네 개 팀으로 갔습니다. 그 네 개 팀의 멋진 공연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쉽게 함께하는 2006 KBS 스카이 아모리컵 코리아 대회입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고정하십시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자 다시 여기는 신성동에 있는 스물센터입니다. 아직도 함께하는 2006 KBS 스카이 아무리 코리아 대회 이제 남은 경기 이제 준결승전도 나오게 되겠는데 그 전에 게스트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게스트 공연이 있어요. 네. 어느 팀이죠? 오리지널리티라고요. 네, 아, 이 친구들은 아, 오리지널리티 락킹을 네. 추구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렇군요. 이름에서 예.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로 무브를 만들고
예, 옛날 것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펑크한 리듬에 맞춰서 신나는 댄스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굉장히 기대돼요. 굉장히 신나는 춤이에요. 네. 예. 지금까지는 배틀을 통해서 이보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지금 다른 문화의 다른 장르의 춤을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네. 자, 말이 필요했습니다. 자, 보도록 포쇼! 하시겠습니다. 예, 예. 오리지널리티. 카메라 정면에서 많이 잡아주세요. 가슴속까지 시원해 긴장하셨다. 네. 아, 완전 펑키한 리듬이 저런 거 아닌가. 너무 신나고,
좀 절제되어 있는 듯한 춤을 추지만. 자, 여러분들 의자 가져가세요, 의자. 그렇습니다. 아, 옷도 상당히 귀여워 보였고요. 정말 환상의 무대였습니다. 자, 아직도 함께하는. 이제 준규 승리가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네. 즐거우십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냥 저희도. 땀이 너무 많이 나갔고요. 미치겠어요, 지금. 아, 조명도 뜨겁긴 하지만, 진짜, 오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재밌죠? 우리나라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요. 지금, 예, 전국적으로 나가긴 하지만, 혹시 알아, 이게 DVD로 만들어질지? 여러분들 다 나오는 거예요. DVD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문제는,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제 얘기. 예. 나이가 들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 어떤 위치 때문에 힙합이란 문화를 못 즐긴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힙합 옷을 입고 다니고 힙합 음악을 듣고 뭐 힙합 클럽에 가서 내가 춤을 추고 있는데 그게 자기 나이와 직업과 어떤 위치 때문에 그걸 못 즐긴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힙합을 사랑하고 힙합, 그러니까 내가 정장을 입고 쫄바지를 입고 그런 옷을, 아니 옷을 문제예요. 그렇지만 네. 옷을 문제지만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도 내가 힙합을 좋아한다면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항상 마음속에다 힙합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힙합! 힙합! 예. That's right. 자. 예. 그럼 이제 4강만 남았어요. 저는 결승. 솔직히 보기가 싫어요. 왜? 분명히 네 팀 중에서는 한 팀만 우승 팀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혹시요? 무슨 말이냐 저랑 네. 말이죠. 자, 네. 자, 역시 이쪽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아니 이쪽은 절 좋아해요. 흡수를 할 수가 없어. 이쪽은 오케이. 절 좋아해요. 이쪽 평가르자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사실은 그렇죠. 평가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형이 없으면 형편 없는 거네요. 자. 4강 첫 번째 팀. 자,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첫 번째 팀이 나오기 전에. 예. 아모리컵! 음악이 필요하죠? 예, 예. 2006 KBS Sky! 아모리컵 코리아! 아담을 준비하려고 하는. 자, 4강에서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4강 MBA 배틀이 있는데, 첫 번째 배틀. 예, 첫 번째 배틀은. 드리프터 스쿨의 모닝 오버 되겠네요. 네. 지금 소개를 하는 팀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드리프터 스쿨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드리프터 스쿨가 이제 이번에서 MC 프로를 MB 프로를 이기고 올라왔어요. 예. 아, 이 친구들 오늘 의상을 신경을 많이 썼네요. 네. 마치 보면은 뭐 특수적인 그런 네, 특공대 무대와 같은 토끼를 입고 의상을 나왔습니다. 에스프레소 상도 있는 이번 대회. 예, 아 정말 기대가 돼요. 자, 다음 팀 모닝 오브 올. 자,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겐지를 이기고 올라온 모닝 오브 올. 네, 모닝 오브 올이 소개됐습니다. 타격근에서 프로겐지에게 이기고 올라왔어요. 이 친구들 정말로 어렵게 네. 정말로 어렵게 올라온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로우 경제 친구들도 정말로 잘하지만 이 친구들 역시 진짜 너무나 뛰어난 친구들이니까 자 승경 4강 자 첫 번째 매트 똑같이 8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정도 예. 똑같이 8분을 자 8강 정도 똑같이 8분이었고요 지금 승규 8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하네요. 예 이런 8분에서 2분이도 늘어났나요? 예 10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배틀이 이제 좀 진행되면서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는 게 되고 배틀을 하실 때는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이렇게 배틀을 해야 되니까 자, 비보이를 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자, 준규 승기 경기의 배틀 두 개가 총 이제 각각 10분씩 치러지겠습니다. 아, 예. 4강전 첫 번째 배틀 가도록 하겠습니다. DJ 스몬 음악 주세요. 첫 번째 준규 승기 첫 번째 배틀 갖고 있는데 긴장 많이 되겠어요. 아, 예. 아, 지금 보는 저의 제 손에도 땀이 날 정도로. 네. 자, DJ 스무드가 음악을 틀게 됐습니다. 자, 좀 편안한 음악이 좀 부르자고 합니다. 네.
지금 뭐 경기장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아주 깜짝 쳤어요. 아 지금 이 플로어에 바로 위치한 이 객석 바로 턱 위에 객석까지 네. 꽉 찼어요. 아 그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 그만큼 지금 이 비보이의 열기에 푹 빠져 계십니다. 아, 네. 자 어느 팀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자 드래프터스가 먼저 시작합니다. 드래프터스 비보이 그만. 예, 송수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보이 커만. 자, 전투적인 느낌으로 자 신나게 시작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가 진짜 너무 독특해요. 코마 혼수 상태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어느 길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뭐 파워무브라던가 프리즈 같은 경우는 작은 것도 아니에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맞춰주면서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비보이 커마 예아 이제 우 굿워크 여유가 있어요. 네, 여유가 정말 있습니다. 깔끔한 부분을 저렇게 센스있게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닝 오버 나옵니다. 네, 모닝 오버 같은 경우에 지금 다섯 명인데, 아, 밖에 있었군요, 한 명이. 아, 지금 비보이 아웃가 나오는 듯 했었는데, 네. 비보이 미닝이 나왔어요, 유연한 친구. 예, 아까 전에도 볼 수 있겠지만, 진짜 영체동물 같아요. 아, 음악에서 지금 무브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음을 타고 있어요. 네. 비보이들은 많은 음악을 알아야 하고 여러가지 음악에 모르는 음악이 나와도 센스있게 음악적인 요소를 소화해내야 돼요. 그만큼 프리스타일이라는게 어려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보이가 되고 먼저 힙합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자 비보이 헝텐 헝텐 친구가 먼저 나왔네요. 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후반에 나오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배틀시 시간이 길어지니까 두번 나올걸 예상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에 따라서 또 상대편이 누가 나올 따라서 달라지겠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무브가 지금 너무 편안한데요. 아 지금 들어가는 듯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네 프리즈. 아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무브를 하는군요. 본래 유연승이 전화권이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관객들이 반응을 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음악 들으면서 너무 잘합니다. 자 다음 친구가 나왔군요. 비보이 로켓 이 친구는 춤을 많이 추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꼭 비보잉이 아니라 다른 장르의 춤도 많이 연습을 하고 소화해서 비보잉에 접목시켜서 추는 친구도 유명을 합니다. 자 비보이 로켓 19 아 누구야? 허 엘보 에프리 자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엘보 체어 프리즈 자 슬퍼즈 한경 나갑니다. 자 허허리 저 친구는 몸집 굉장히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 보이는데 진짜 보기보다 날렵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스피드 있고 이 친구 역시 탐나기 중에 성패입니다. 자, 위로 힘이 느껴집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네 좋습니다. 자 비보이 이슈 아 음악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예 안 돼요 정말. 예 아 전혀 모기지 않고 음악에도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네 자 프리즈 자 드립터스 좀 당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분위기 바뀌어 나네요. 지금 분위기가 일단 루틴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탐락 이어집니다. 자 저도 탐락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3 4 5
B-Boy Drinks, Champ Drinks, yeah, yeah. 아, 소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지금 바꿔놨어요. 예, 분위기가 완전 형박했어요. 자, 탐만 들어갑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음악이 차분해졌어. 자, 저렇게 음악이 차분해졌다. 5분, 2006 KBS 가 자, 상대방이 놀리는 듯한 연습을 함으로써 지금 무브를 기본 코마한테 연결을 시켜줬어요. 자, Hello, freeze. 아, 댄스 있게 나오셨네요. 자, 2번 이어봐. 자, 루틴 나옵니다. 아, 이 친구들은 루틴이나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개성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보면 아시겠지만, 아, 지금, 루틴. 허! 네, 헤드스핀 바이렉트를 넣는데 다리를 잡아주면서, 자, 지금은 무브를 연결시켜서, 예, 아, 예. 아, 남주분의 마케팅 같습니다. 예. 지금 드리프트 쪽에, 드리프트 쪽에서 사인을 하고 있어요. 비보이들만이 알아낼 만한 그런 문자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과연 이 반응이 심사위원들한테 점수에 영향이 될지. 자, 플레이 스타일. 네. 자, 저렇게 메가드 스타일로 비보이가 배틀을 한번 나왔을 때 원 라운드에서 배틀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개인기 이어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아, 비보 형태 나왔고요. 이거 개인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는데요. 비보이들 위해서는 유명한 선수 곡들입니다. 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구요? 네. 비보이 트레이스 이 친구 역시 세계대회에서 무조건 많이 경험한 바 있고, 자, 탐락으로 이었습니다. 자, 비보이 포! 자, 푸드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네네. 자, 아머리컵 2006 코리아 예선전. 자, 리듬을 타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탐나. 아, 루틴이 나왔네요. 네, 루틴. 진짜 또 루틴이에요. 드리프터스 친구들 굉장히 좀 위험해진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예. 한쪽 좀 비슷한 느낌이시고. 하지만 배틀이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브리즈. 자, 드리프터스 친구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요, 상황이? 그렇죠. 지금 같이 경기장도 드리프터스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뮤천 F는요. 자, 뮤천 그리고 T. 자, 이거는 많이 잘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미포 가만있지 않아요. 오! 자, 화제트 가능합니다. 자, 박수치고. 예, 좋습니다. 미포 홍태 누구합니다. 예. 자, 결국에는 홍태 선수가 지금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 비보이 홍태. 아, 음악적인 거에 맞춰서 네. 박자를 딱딱 맞추고 있어요. 형태만의 페이드 무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페이드를 넘기면 네. 자,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입니다. 자, 자, 머니 러브볼 나옵니다. 자, 루틴. 루틴이 강아지군요. 네, 모닝 오브는 굉장히 잘해요. 네. 그렇게 팀 실력을 누가 이길 거라고 항상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루틴에서 파워 오브. 네, 아, 예, 대단합니다. 이거 이슈. 오, 아우, 프리즈. 자, 파워. 같은 색깔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가 힘들 거예요. 정말로. 오케이, 마지막 라스트 무브. 아, 이제 마지막이죠. 네, 라스트 무브 나왔습니다. 네. 자, 비보이 트릭스.
자, 어떤 곡으로 보여줄 것인가? 자, 관객들 마지막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관객분들 여기서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즐겁게 이렇게 응원하고 계세요. 네. 네, 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B-Boy 6. 자, 음악에 맞춰서 네 공부를 자, 자 이제 마지막 공부입니다. 네, 라스트 곡. 네. 오. 자, 굉장히 신나보여요. 네. 이보이 아우즈 클릭해 예예예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 드디어 첫 번째 끝났습니다. 예 모닝 오브 아울과 드리프로스의 첫 번째 배트 상당히 신난 모습이었어요. 비보이 코마가 지금 보이는데요. 저런 걸 바로 트레스라고 합니다. 자 저런 스타일로 바늘 구멍을 만들고 다리를 실처럼 이용해서 새로운 무브를 만들어내는 자 프리즈 네 할 수 있다. 예 자 지금 보시면은 모닝 오브 아울이 보이는데요. 무대 위에서만 저런 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밖에 그 모든 공간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번 무대에서 보니까 역시 모닝 오브 아울 같은 경우에는 루틴의 상당히 강한 음무였어요. 아 예 퍼포먼스 음무를 보고요. 네. 자 루틴 하다가 저기 클립 자 포텐이랑 트위스랑 비보이 티가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에 헤드스핀 다이렉트를 하는데 한 다리를 저렇게 손으로 뻗으면서 마치 꽃창이 이렇게 꽂혀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주네요. 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워룸으로 이어서 팀 새롭게 마치 구호 이어지는 느낌이 너무 대단해요. 자 그리고 평창 슬림 넘어가서 자 플로어로 해서 프리즈 자 나머지 비보이 친구들이 저렇게 서포트를 해주니까 에너지 훨씬 더 있어 보이고 보기가 좋습니다. 아 정말 화보입니다. 네. 자 기본 홍텐 프리즈 마크죠. 홍텐 프리즈라고도 많이 하는데 아 진짜 대단한데 누구야? 자 지금 보시면은 다리를 기울여서 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닿지 않아요. 네. 저런 포인트적인 거를 보여줬고 자 한 손으로 무브를 올린다는 듯한 느낌으로 자 그럼 이제 예. 결과 자 이제 심사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 정말로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아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두 팀이 되겠어요. 모닝 오브 아울과 드리프터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지 3, 2, 1 모닝 오브 아울이 탈락이 되며 드리프터스가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아 예. 아 뭐 여러 가지 논을 봤겠지만 네. 종합적으로 기본기가 상상한 거랑 느낌적인 게 많이 되지 않나. 퍼포먼스적인 거라 뭔가 느낌 논에 너무 집중이 많이 들면은 또 오히려 감점 역할을 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그런 점도 많이 감안해서 루틴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뭐 힙합이라는 것도 어찌 본다면 자유자재의 음악을 또 바탕으로 한계도 힙합문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어느 것이나 다 힙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MC보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누구나 힙합을 즐길 수가 있고 뭐 직업이나 연령 이런 건 상관없이 이 문화 안에 오셔서 이 문화를 즐기시고 같이 놀면은 그것이 힙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6시간, 8시간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17시간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형은 아니죠? 아 저는 절대 아니죠. 배고파서 전 못해요. 자, 너무 우리 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알려줘요. 아 뭐 어때요? 뭐지? 비보이들끼리 배틀 붙을 때 되게 동작이 많잖아. 여러 가지 제스처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네, 맞다. 이런 것도 막 보잖아요. 이런 게 무슨 뜻이죠? 이거 뭔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보이 안 하신 분들. 카피. 아 예. 비보이신 거. 남의 거를 따라했다. 예. 그러니까 카피 찍었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거랑 또 뭐가 네. 있어요? 아 이거는 서로에게 그런 도발적인 행위죠. 확실하게 못 보인지 일단 그때 하실 때 보시면 아,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예. 아, 네. 내 시계 좋다 이게 아니라 네. 시간 지났다. 시간 네, 너무 길다. 오래 하는 것 같다. 왜냐면 순서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길다. 예. 이 사람의 무브가 너무 길다. 그리고 예. 이렇게 하는 거 뭐 2만 원입니다 이게 아니고 따따블 아니죠. 이 사람 참 그 개구리 형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러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는 예. 상대방이 이 방금 한 무브가 두 번 했다. 아 똑같은 무브 반복했다. 이런 건가 여러분들 보시면서 막 비보이가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쟤 여기 간지러운가 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 저거 누구 카피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000원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 한 거래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무브를 두 번 하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두 번 나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대가 씨가 가수잖아요. 네. 1절 랩을 했는데 2절 랩에서 1절을 또 해요.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해가 확 왔어요. 그쵸? 제가 만약에 1절 랩을 막 한번 했는데 2절 그렇죠. 또 똑같은 랩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관중들이 네. 보면 신선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프레쉬하지 않은 거죠. 프레쉬하지 않은 거죠. 미국에서 쓴 이태원 예. 미국 이태원 줄 아세요 거기? 잘 알죠. 아 예. 어쨌든 오늘 아프리카 너무 즐거우세요? 예. Yeah. 자 이제 방금 드립터즈가 올라왔죠. 자 이제 드립터즈는 그러면 결승전에 올라가는 거죠. 결승전에 먼저 예. 가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자 4강 두 번째 배틀 두 번째 배틀 두 번째 배틀 누가 나올 것입니까? 즐기실 준비됐어요? 예. 즐기실 준비됐습니까? 예. 오케이 오케이 자 4강 마지막 배틀 It's gonna go down 2006 KBS Sky 첫 번째는 진주 군에게 올라온 리버스쿨 자 이제 두 번째 준결승 배틀 참가자가 나옵니다. 예, 리버스쿨 한국을 진짜 대표하는 팀입니다. 네. 리버스쿨 지금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비보이 본 레드쿠 비징 그리고 조치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리버스 안에 있지만 여섯 네. 명을 구성해갖고 나왔네요. 리버스쿨 일단 옷을 맞춘 모습이고요. 여섯 명으로 리버스쿨 입니다. 이제 맞서 팀입니다. 라스트 포원 사실 8강전에서 좀 위험했죠. 아 라스트 포원이 떠가지고 지금 보시면 티지 브레이커스가 오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엄청 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라스트 포원이 이긴 듯한 느낌을 들 수도 있었겠지만 좀 더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것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상대로 티지 브레이커스가 지금 결승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대 위는 뭐 쇼하는 공간이 아니라 경쟁터예요. 배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많은 좋은 루틴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춤추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전투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준결승 두 번째 배터 시작이 됩니다. 음악이 응급하지면서 야 DJ 이제 임무가 음악을 트는 것 같아요. 자 음악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어떤 팀이 먼저 방송을 할까요? 자 배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본다. 비보이 보죠? 예 비보이 보이고 나왔군요. 자 클로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예 이 친구는 천색이 없는 친구예요. 비보이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얼굴도 정말 잘생겼고 자 무브가 굉장히 신납니다. 자 엄락을 하고 있습니다. 탑락 뭐 꼭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즐기는 것 같아요. 네, 탐락을 하고 있고 느낌이 너무 좋고 자 플로우로 들어가서 네. 자 엘보로 풀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무대 공간을 여러 방면으로 다 활용하고 농가지들이나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네. 굉장히 프리스타일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티지 브레이커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요, 살짝 간만 본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몸이 풀린 것 같아요. 네. 자. 티지 브레이커스. 예. 자, 결승전에 누가 올라가게 될 것인가? 자, 드립터스가 올라갔으니까 이번 두 배틀에서 이긴 친구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결과를 봤을 때 유명세를 봤을 때 리버스쿨과 좀 유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뭐 그렇다고 결과는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배틀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이 예상했었던 거에서 벗어나는 듯한 결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비보이 레드프 자 발이 불이 붙은 것 같이 빨라요 이 친구는. 아 레드프 빠르네요. 네 그만큼 댄서들의 캐릭터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않나. 자 플로어에서 풋웜 너무 깔끔합니다. 야, 자 좋습니다. 아 오늘 너무 깔끔해요. 자 다음 친구 자 뒤집어가 스톰프 자 상대방을 무시한 듯한 제스처를 했어요. 네 부분은 어떨 것인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트랙스를 한 손으로 했어요. 저런 무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되죠. 네. 난이도가 상당히 뭐 별 5개짜리 되겠습니다. 아, 예. 아, 음악적인 그 부분에 맞춰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자 루틴에 들어갑니다. 리버스크루. 네. 리버스크루의 루틴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신이 나요. 자, 춤추는 것 같고, 표정들도 이렇게 좀 밝고. 자, 피직스. 아, 좀 루틴이 나는 듯 한데요. 네. 자, 피직스에서. 자, 무브가 끝나지 않았어요. 자, 대응합니다. 자, 이 피지스 같은 경우에는 BTB보이 챔피언십 2004년도에서 솔로 배틀 세계에서 1등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뭐 정말 앞으로 페이스 스카이와 BTB보이 챔피언십을 관람하시려면 이 친구 얼굴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플로우에서 프리즈. 저 춤이 바로 피직스가 아닌가. 자 네. 상대방이 아무리 많은 키도 큰 기술을 했더라도 자 저렇게 비교하지면 안됩니다. 자 김정구 NJ 그리고 NJ 디디 브레이커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춤을 굉장히 잘 써요. 느낌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깔끔해요. 자 시청하시는 여 시청자분들께서도 음악과 함께 좀 더 춤을 깊이 있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즈 좀 전에 강한 음악이 나올 때 좀 힘이 실린 부분이 나오네요. 그만큼 DJ가 이런 비보이 배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비보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3.0 사운드에서 특별히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비보이 NJ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비보이 C4 폭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아 뭐 아 허튼 역할입니다. 네, 엄청나게 설정이 무브가 있나요? 예 아 자 열린이 느껴질 정도로 깔끔하고 풍성이 너무 좋습니다. 자 풋웍 파워무브 여러가지 부분을 섞어서 보여주시고요. 자 컴비네이션 헬로 프리즈 자 저이치 않고 스티브레이커스 나옵니다. 역시 동물적인 감각이 튀어나오세요. 네.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비스트인가 리버 베이스 이 친구 아까 전에 좀 설명드렸듯이 동물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모든 스피드의 행동 네. 비스트 행동이 거침이었고 오아 대단합니다. 자 프리즈를 하면서 티셔츠를 벗어버렸어요. 아 저런 거 이제 방송에도 뭐 여행이 없어요. 야성입니다. 예아뭐 굉장히 자 여유있게 리버스 친구 네 오, 오늘 버섯버섯 놀리고 있어요. 네 자 재밌습니다. 예 자 흥을 저하고 있는 아모리컵 2006 비보이 조티 리버스 크루와 함께합니다. 자 자 여유있는 풋워크 슬로우 슬로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브가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자 끝났는데도 재밌게 즐기면서 자 다음 친구 비보이 자 티지 브레이커스 루틴 나옵니다. 네. 자 앞서부로 루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티지 브레이커스 자 예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비보이 어출제가 나왔어요. FE
아까 저 무브로도 라스트 포는 이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팀 에이스예요. 그렇죠. 예, 프리즈. 한 손으로 물구나무 서 있는 동작 같은 데서 다리를 프레스로 빼면서 프리즈를 잡는 거는 아, 뭐 저 부분만 뭐 1년 정도는 연습해야지 가능한 운동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라스트 네. 원을 격심하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정말 맞습니다. 자, 리버스로. 자, 루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브레이크 아, 스피 예. 바로가 나오는 거죠? 네, 저 기술로서, 저 스킬로서 영국을 달궜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장난 아니에요. 이거 네. 보시죠. 한국의 미보이 문화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네, 자, 상대가 이제 나왔습니다. 티지 브레이커스. 자, 티지 브레이커스. 자,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반격의 대반격. 자 좋습니다. 티지 브레이커스 비보이 squad don't you great man. 자 이 친구는 파워 무브가 주특기에요.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파워 무브 there please. 아 예 좋습니다. 자 비보이 펌 from reverse 2. 어 음악 좋은 거 진짜. 네. 정말 대단해요. 음악과 이게 딱딱 잘 떨어지고 있어요. 오! 아하. 음악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음악 좋은 거를 꿰뚫고 네. 있는 친구예요. 말이 필요 없고. 자, 무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어, 너무 깔끔하다. 자. 자, 티지 브레이커즈. 엔진이 나왔습니다. 자, 피닉스 오늘 많이 나옵니다, 이번 편에서. 네. 에고, 야, 조금 좀 마무리가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자, 이 친구, 스킬이 굉장히 대단한 친구인데, 부덕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부분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진짜 모자라는 부분을 항상 채우는 친구고, 언제나 노력을 하는 한국 국가대표 비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피닉스, 무브합니다. 네. 자, 상대방을 날려버린 듯한 꼬지. 자, 라스트 무브. 라스트 무브. 보이, 정격, 개비스트, 인하우. 자, 좋습니다. 굉장히 신나있어요, 우리가. 동작 좋고요. 네. 아. 오. 오. 뭔가 재밌네요. 아, 지금 무브를 보고 계십니다. 배틀이 끝나고 네. 서로 화해하는 듯한 느낌을 보셨어요. 자, 경기장 안에서는 전쟁터입니다. 아, 네, 지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레드풋을 보고 있는데요. 배틀이 끝나면은 다시 또 친구로 돌아가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레드풋 무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친구는 굉장히 발이 빨라서 발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자, 프리즈. 자, 피직스. 자, 한 손으로 붕을 비운 듯한 팔로우덕을 저렇게 무브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저렇게 매끄럽게 연결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자, 왼손으로 프리즈의 밸런스를 잡고 있다가 여기 치고 올라오겠습니다만 기술이 없으면 못하겠고요. 아무리 정신을 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달랐어요. 지금 최초 비보이 게임을 만들어요. 자, 쇼버스 실제 이번에도 만드는데. 자, 어깨도 부끄럽고요. 네. 자, 저런 걸 할 때 혼자 무브를 하면은 영향력이 좋지만 뒤에 보면은 팀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있게. 자, 비보이 C4 나왔습니다. 백플립 다리를 스프레스해서 프리즈. 무브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할로우 백으로. 자, 오늘 옷도 멋있고.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자, 뒤로 미끄러져서 자극심으로 이어지는 프리즈 나오는 재미있는데요. 비보이 FE, 비보이 철제. 자, 프리즈 다리를 빼주죠. 아, 손이 조금 떨어졌네요. 자, 자, 굿워. 자, 엘보 스킬이 나왔었어요. 저 기술로서 세 개를 등장을 놀라게 엘보로 저렇게 스피드 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헤드 스핀이라던가 나인킨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많이 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기술 유명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중심이라는 거에 큰 자부심 정말 우리나라가. 자, 이제 어떤 팀이 결승전에 올라갈지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요. 디즈 브레이커스와 리버스크루의 대결. 이제 심사위원회 판결만이 남아 있습니다. 디즈 브레이커스와 리버스크루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3, 2, 1. 결국에는 리버스크루가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자, 오늘 뭐 티지 브레이커스 잘했습니다만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하고요. 리버스크루 그리고 드리프터스가 이제 결승전에서 한판대의 격돌을 펼치겠습니다. 자, 이제 블레이드의 MC 제롬이 결승전에 진출한 팀들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MC 제롬 만나보겠습니다. MC 제롬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네, 2006 아시스와 KBS 스카이 스포츠 하는 우리 아머리 컵 코리아. 자, 결승팀 드레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일단 각자 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비보이 홍텐입니다. 저는 비보이 코마입니다. 네, I'm 비보이 T입니다. B-Boy Trix입니다. I'm 비보이 문입니다. 아, 네네. 일단 축하해요.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드래프트 스쿨 축하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좀 계속 16강부터 계속 하나씩 하나씩 올라왔어요. 팀워크 같은 거 아니면 뭐 특별한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각자 팀들이요? 뭐 팀워크 그런 거보다는 그냥 열심히 즐기면서 저희들끼리 신나게 놀라고 생각하고 나갔으니까요. 그냥 계속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다 힘이 붙어서 다 열심히 하게 되고 잘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특별하게 나는 이런 스타일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올 때 뭐 16강 때 이렇게 하고 8강 우리 거의 통과하면 8강 이거 보여주고 뭐 그런 거 없었나요? 아, 저희요? 저희 그냥 매번 만난 상대마다 다 필사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작전을 짰어요. 아, 오케이. 그럼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었고요? 네. 조금씩. 루틴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상대 팀에 이제 올라온 팀에 맞춰서 루틴이나 이제 개인기를 누구 개인기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죠. 오케이,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는데요. 결승까지 올라왔던 팀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모니오볼. 이 전에 중계했을 때 뵀던 모니오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네, 잘해요. 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단체로 하는 그런 루틴 기술이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분위기를 춤을 출 줄 아는 친구들이었어요. 음악도 되게 잘 듣고. 근데 저희 알기로는 드래프트 스크루도 루틴 같은 거, 퍼포먼스 같은 거 또 진짜 잘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MC 아니에요. 저희 대답. 아, 예. 그래서 이겼죠. 자, 이제 결승은 결승 이제 리버스 크루랑 붙었어요. 지금 어때, 기분 어때요? 이제 뭐 그런 거 있어?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저희가 지난번 최근에 했던 대회에서 졌어요. 리버스 크루한테. 복수해야죠. 지금 웬 말이에요. 오케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저 리버스 크루랑은 좀 패밀리 개념으로 저희랑 많이 친한 크루인데 이렇게 같이 만나는 기회가 저번 대회도 있었고 이런 대회 때마다 정말 더 긴장되고 이게 싸워야 된다는 게 같은 친구끼리. 그런데 배틀이니까 싸워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드립스 스크루 이제 좋은 결과 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아, Drifters. Yeah, yeah, Drifters, baby. 아, 결승 진출했었던 이 드리프트스를 만나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올라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를 듣기 전에 게스트 공연이 있습니다. 시골 공연이 있죠. 밥스터의 스캣 바로 저와 함께 진행했던 루키가 어떤 공연인지 함께하시죠. 자, 지금 이 비박 공연 퍼포먼스 재즈풍을 가미한 공연이었었는데요. 자, 저와 함께 진행했었던 더키 씨가 멋진 또 모습까지 보여줬고 참 옆에 있으면서 말만 했지 몸이 근질근질했었는데 몸으로서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역시 멋진 더키 프리스타일 댄서 비보이 더키가 멋진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인터뷰가 있었고 두 번째 인터뷰의 대상자 리버스 크루 팀을 이제 인터뷰할 텐데요. 리버스 크루 역시 뭐 예상대로 지금 결승전에 올라올 팀들이 올라왔습니다. 리버스 크루와 드리프트스. 대한민국에서 역시 강력한 팀들이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 먼저 드리프트스를 만나봤고요. 또 MC 제롬이 리버스 크루를 또 만나보자고 합니다. MC 제롬 받아주세요. 대 많아지고 이렇게 이런 세트장 만들어서 2006 Armory Cup Korea 두 번째 올라온 결승팀 리버스 크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각자 이제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스쿨의 조티입니다. 네, 리버스쿨의 씨. 네, 리버스쿨 프로갱즈 본. 본요. 예. 피직스. 예. 레드프루스입니다. 네, 지금 리버스쿨도 지금 드리프트스랑 지금 붙었어요. 근데 항상 거의 드리프트스랑 거의 많이 붙잖아요. 그쵸? 오케이, 많이 붙는데 이제 지금 몇 번째죠? 드리프트스 같이 그 결승 붙은 거? 한 세 번째 정도. 아, 네. 세 번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제 결승까지 올라왔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 아메리카를 위해서 뭐 준비한 거 특별하게 준비한 거 있었어요? 팀으로서? 아, 그냥 저희는 정신력으로 많이 준비했어요. 많은 그러니까 이번에 더구 형 저희 팀 리더 형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어 대회를 많이 저희랑 요즘에 참가를 같이 못하셨어요.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예, 좀 더 똘똘 뭉치는 의미에서 정신력으로 많이 뭉쳤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자 지금 하고 우리 리비스크루요. 리비스크루 보면요 어, 세계 알려진 크루예요. 오늘 대회 결승까지 16강 8강까지 다 통과하고 이제 4강까지 통과하는 제일 힘들 팀 힘들던 팀 누구예요? 힘들었던 팀이요? 여태까지 다 했던 팀이 다 힘들었어요. 근데 특별하게 뭐 한 팀 없을까요? 한 진조? 네 8강에 있던 진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왜요? 진조는 왜요? 의상을 너무 잘 입어서 저희가 위압감이 닌자에게 딱 싸우려는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형이니까 표창 맞아버리니까 그냥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 이제 결승 해야 되는데요. 결승 가기 전에 이제 우리 리비스 리드 형한테 혹시 한마디 뭐 말하고 싶으면 지금 생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을 거니까 리더요. 예. 네. 도구 형 힘내시고요. 우리 꼭 우승할 테니까 네, 같이 우승하러 가요. 예. 예. 자, 리비스 크루 좋은 결과 바라고요. 끝까지. 리비스 크루 파이팅. 예. 예. 자, 결승에 진출해서 떠돌 리버스 크루를 만나봤습니다. 아, 대단한 이제 격돌이 예상되고 있어요. 아, 진짜 이번에 결승전이죠? 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게 결과가 이렇게 될지. 네. 터키 씨의 호불 등장하니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공연을 보셨나요? 아, 대단했어요. 아, 날라서 왔습니다. 네, 터키 씨도 나가고 싶었을 텐데 드디어 몸 풀었죠? 예, 이제 몸 풀었죠. 네.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이 비보이들은. 네. 어 열기가 뭐 아주 뜨겁습니다. 이렇게 배틀만 보고 있어도 뛰어 나가고 싶고. 2006. 자 이제 입으로 풀어주시고요. 자 MC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모리컵 파이널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 KBS 사이 아모리컵 코리아 예예예 먼저 첫 번째로 나올 비보이 팀은요 누구일까요? 바로 더 스쿨! 자 먼저 첫 번째 팀 드리프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보이 트리스가 지금 보이네요. 네 홈런 비보이 컴온 비보이 T 예. 아, 세계적으로 뭐 인지도가 높은 팀 아니겠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리고 있는 팀입니다. 자, 3대1 자, 됐고요. 자, 다음 팀 누구죠? 자, 다음 팀 리버스 크루. 결승전 리버스 크루 이제 소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회 시작 전 감히 예상을 했었지만 정말로 리버스 크루와 드리프터 크루가 결승전에 이렇게 결승하게 됐네요. 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이 보는데 딱 맞아떨어졌어요. 아, 네. 네, 로또도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리버스 크루와 드리프터스가 되겠습니다. 네. 대단한 팀들이 올라왔어요. 네, 진짜 승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음악적인 요소라던가 대회 상태, 상대의 이제 사람들의 컨디션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이제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이제 해외에 나가서 우승 경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진 팀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자, 세계에서는 세계 속에서는 할머니들도 진짜 이름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아티스트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고 예술가들 많이 키워주면은 이게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는 네, 오늘 이제 심사 유저 분도 한국의 비보이나 부탁이 모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최초로 시도되는 비보이 더웨 생중계를 통해서 아마 한국의 팬들 나와 있는 이 다섯 명의 멤버들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네. 덕기 씨도 이제 알려졌어요. 감사합니다. 이기환 선수님도 너무 이제 비보이 문화를 너무 잘하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저 이제 비보이에 빠졌습니다. 자 분위기가 점점 서서히 고조되고 있죠. 예, 아 결승전 매트는 12분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분이 더 추가된 것으로 예상했고 좀 더 체력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팀 작전을 잘 써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우승을 향한 그런
그 올바른 길이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비보이 더스트. 자, DJ 더스트군요. 자. 네. 자, 드디어 이제 시작했습니다. 결승전,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자, 사람들이 박수치고, 자,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벌써 네. 시작됩니다. 역시 뭐 자신감 넘치는 비보이 펌 먼저 선두를 뚫는 것 같습니다. 아. 자, 리버스가 먼저 시작을 하나요? 자, 리버스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 리버스군요. 네. 네. 리버스가 시작을 합니다. 자, 비보이 펌. 티셔츠에 본인하고 이름을 새겼어요. 그분은 그만큼 자기 이름에 자신 있는 친구고 이름을 여기 쓰는 친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엄나게 합니다. 자, 풋워크. 네, 아, 빠른 풋워크에요. 아, 좋습니다. 지금 시청자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그 친구보다 저 친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는 대표에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음악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얼마나 음악을 표현할 수가 있나 부모님께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느껴서 이제 판정합니다만 자신감이 세 분은 스타일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지적인 것이 전체적인 걸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신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비보이 T. 네, 오늘 좀 좋은 성적을 많이 못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아, 저희 지금 결승전에서 못 치는 것 같습니다. 자, 푸드웜. 저 리와인드 느낌으로 이렇게 스피드를 잡아주셨네요. 자, 많이 뒤에서 봤을 때는요, 뒷모습이 충격적 같아요. 아, 네, 뭐, 그렇게 뭐,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혁재 분보다는 날렵하고, 그렇죠. 네, 파워가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괜찮습니다. 자, 자, 비보이 더스트, DJ 더스트. 자, 음악을 틀고 있었고요. 자, 조티, 비보이 조티. 자, 분위기,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자. 흥분하는 도가니 속에서 자 지금도 무브를 합니다. 지금 쇼미싱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표정도 굉장히 좋고요. 저런 것도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런 표정 같은 것도 하나의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밋밋한 얼굴 하는 것보다는 음악에 맞춰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몸으로 표현합니다만 네. 얼굴로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비보이 코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했어요. 자, 무시하고 자 무브를 합니다. 저렇게 놀리는 것은 좋은데 저런 무브가 길어지면은 상대방의 무브한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간략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코마 혼수 상태 비보이 코마 드립터스 쿠. 자, 지금 초반 느낌으로 봤을 땐 드립터스가 좀 유리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자, 아직은 버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결과가 지나지 않았어요. 예, 비보이 C4 나옵니다. 아, 이 친구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탄이에요. 일단 옷 색깔이 폭탄이네요. 아, 예. 굉장히 강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또 비보이 문화가 아닌가. 자, 그렇게 춤적인 부분에서 테크닉을 이어주는 듯한 것으로 완성도 있는 부분을 보면은 큰 무브나 테크닉 있는 것만을 한다고 해서 비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탐락이나 풀거, 프리즈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자, 이런 C4라는 친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드립터 크루. 자, 비보이 트릭스가 나옵니다.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 도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네. 프리즈. 아, 깔끔하게 마무리 됐네요. 자, 처음에 보신 것이 음악을 듣고 노는 친구예요. 네. 음악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네요. 네, 음악을 어떻게 춤을 춰야 되는 건지. 정말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경력이 많이 쌓인 거죠. 자, 루틴. 네. 저
저희가 여태까지 8강에서부터 4강 그리고 결승전까지 모두 해설을 드리는데요. 음악을 집중하셔서 보시는 것도 발표를 보는 게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음악을 좀 더 집중해서 발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 배틀마다 달라요. 아, 예. 루트는 뭐 많을수록 좋다고 해가지고 분위기 맞는 거 자, 루트부터 루트를 대합니다. 제조기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리버스 쿨. 자 루틴을 나옵니다. 자 피직스. 아 전투 루틴. 네. 리버스 쿨 루틴. 오. 새로운 부분인데요. 피직스 사이드 끌기를 하다가 저렇게 역으로 지금 돌려버렸어요. 대단한 분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분 이 친구 이번에 얼마 전에 드리프터즈에 새로 영입한 친구예요. 나이는 어린데 굉장히 힘있는 부분으로 파워풀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리버스 크루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관심합니다. 레드 풋이 나왔어요. 레드 풋도 똑똑하면은 뭐 서로 놀리는 제스처로 그렇죠. 네. 자, 레디 풋 리버스 투. 아, 스킬 너무 깔끔해요. 네. 언제나 노력할 만큼이나 무부득 상대까지 먹네요. 뭐 어디 흠잡을 때만은 어서 없습니다. 자, 비보이 코마. 자, 지금 아직까지는 뭐 승부를 우려를 하기 힘들어요. 이 친구는 플로우가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친구가 뭐 하는 거냐, 땅바닥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느낌의 길을 남들이 못하는 그런 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 이제 심사위원 3명의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심사위원도 뭐 지금 눈 뗄 수가 없습니다. 예예. 예, 미동도 없어요. 자, 불가 투. 굉장히 프리한 느낌으로 루틴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브레이드를 느낌만 맞추는 식으로. 자, 미보이 트릭스. 아, 루틴을 하는군요. 네. 자, 역시 루틴에 루틴을 대응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드립터 스쿨.
있습니다. 저희를 보시는 지금까지 느낌상 드리프터스가 생각하기에는 음악과 잘 조화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리버스 역시 깔끔한 부분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피직스가 굉장히 대단한 부분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마지막 유버스 자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박기를 준비한 거를 모두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결승전이고 이제 배틀이 지나면 다음 배틀이 어떻게 되는지 자 파워무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스타일무브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파워무브까지 굉장히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어요. 네. 소화 이제 기술을 한 부모 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드리프터스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렇죠. 아 이제 더블링으로 굉장히 빨라요. 조금 미스가 났네. 자 어떻게 완성을 시킬 것인가. 자, 그리고 좋습니다. 아, 좀 아쉬운, 필지스가 나오네요. 아, 그렇군요. 바로 마무리가 들어가게 합니다. 자, 홍텐. 이 마무리 하나요? 오! 예, 야, 좋습니다. 자. 피보이 홍텐. 자, 이렇게, 자, 배틀을 다시 풀어가겠습니다. 자, 관객들 환호합니다. 예, 자, 예, 시간 예, 예, 예.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협찬. 자, 수도도. 아, 수도도 되게 좋군요. 네. 왜? 지금 95세도 부족해요. 예, 아. 자, 다리를. 오! 엄청난 도전을 지었다. 휘! 네! 오! 자, 좋습니다. 형팬. 아. 오케이! 자, 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배틀이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결승전 경기 끝이 났습니다. 아, 네. 아 대단한 무대였어요. 야, 지금 심사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네.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 입장에서. 자, 지금 비보이 번. 지금 관객들을 되게 뜨겁게 만든 비보이 번의 무브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냥 무브를 하면은 저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친구는 음악 위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방금 전 같이 나 비보이 본이다, 리버스 크루다 라는 제스처를 해주고 관객들을 흥분하게 만든 상태에서 저렇게 무브를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야. 비보이의 무브를 보기 위해서는 음악과 같이 결과가 돼야지 확실히 느낄 수가 있군요. 네, 아, 그렇죠. 자 지금 보면 드리프터스의 루틴을 보고 있는데 비보이 T가 윈드밀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나머지 두 명은 누워서 이제 시선을 네. 비보이 T에게 보내줬고 비보이 T는 윈드밀에서 자 오른쪽 어깨로 숄더 스피닝. 자, 마무리가 안 돼 깔끔하게 프리즈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굉장히 뜨겁게 했었던 피직스의 무브예요. 네. 아 이 무브 때문에 대단한 열기가 같이 올라왔어요. 네 저거는 이제 허리 돌리기라고 피직스가 만들어낸 무브인데 네. 아 저 무브는 진짜 보면은 피직스 거다 바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 바로 이 동작인데 마치 뭐 버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리버스가 이겼습니다. 소리 크게 질러보세요. 아 지금 보면은 레드풋이 스와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이 친구는 발에 불이 난다는 것을 이제 이름으로 했는데 옷도 이제 빨갛게 입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화려하고 네. 머리도 눈에 강렬하게 튀어져 있는데 아 이 손문 이 친구는 이제 비보이 이제 국제적인 대회에는 많이 참가한 경험은 없으나 이렇게 작은 대회에서 정말로 꾸준하게 잔뼈가 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파워무브 같은 거를 스타일무브와 함께 자 캐릭터 있게 소화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빠른 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자 플립도 기억나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니까 카메라가 많이 못 쫓아가더라고요. 자, 지금 보면은 프리틱스가 사이드로 원핸드 사이드로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멈춰서 역으로 다시 끌어왔어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뭐 사이드 끌기 두 배나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원심력이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반드 돌렸단 말이에요. 네, 원심력도 있고 밸런스도 있고 힘도 네. 있고 기술도 있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 뭐 그런 엄청난 무게죠. 관련된 네. 것이 아주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2006 KBS 스카이 아모리컵 코리아 결승전의 배틀이 끝이 났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댄서들 네. 표정들도 보고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비슷비슷하네요. 네. 아. 자 지금 관객들도 지금 긴장된 표정이에요. 과연 어떤 팀이 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될지 네, 심사위원들끼리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이견 충돌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 정말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버스 클로우와 드리프터스의 결승전 배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긴 팀은 상금 500만원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결승에 나왔죠. 11월에 다가오게 된 네. 아모리컵 아시아 최종전을 가리는 최종팀을 가리는 네. 8개국이 열어버리는 그 아모리컵 아시아 대회 결승 진출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네. 자, 아, 열심히 싸웠습니다. 네, 홍채 친구의 지금 표정이 보이는데요. 네. 네, 남의 흠뻑 우리나라 비보이가 네. 세계 최고가 더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아, 노력이 꼭 배틀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끼리. 네. 자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 표정을 보니까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 좀 묻어나고 네 뭐든지 그치를 아쉬워요. 네 일단은 비보이가 연습을 많이 하지만 항상 연습만큼 이런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승패에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연습한 거를 많이 못 보여주게 되면 너무 아쉽고 이게 가슴속에 계속 남게 됩니다. 지난해 그날 이제 음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대망의 우승자 누가 될지 2006 KBS 스카이 아모리컵 좋습니다. 음악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승리의 기운 한번 느껴봅시다. 예. Yeah. 어.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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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6 KBS가 아메리카 코리아 예 대망의 우승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의 위너 축하하신 분들이 달려있습니다. 자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는 바로 리버스 크루. 리버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이제 연말 결승에 있어 이제 한국 대표 출전을 하겠어요. 네, 아 리버스 크루가 우승을 했네요. 네. 드리프터스는 굉장히 좀 아쉽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 결국 이제 중간 넘어서서 마지막 코리의 올림을 통해서 제대로 환호를 받았었는데, 아, 예. 네. 그 환호가 결국에는 또 심사위원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중간에 피직스의 무브와 비보이 네. 존의 무브에서 정말 심사위원들이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아 지금 보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인사주고 포옹을 하면서 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첫 번째 대회 있었던 리버스 크루와 드리프터스의 이제 결승전 경기 대망의 우승자 리버스 크루가 되겠고요. 비록 뭐 드리프터스는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대단한 팀이었어요. 아 예 뭐 진짜로 이렇게 비보이 대회에서 우승한다고 결코 비보이들이 자만하거나 자신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뭐 항상 꾸준히 노력하고 언제 이 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최고의 비보이들의 축제가 아닌가. 네 우승자들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드립터즈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예. 스틱. 예. 저희 리더 형이 다치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이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승을 선물로 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아쉬운 팀에서도 선전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리버스 크루. 우리나라 우승을 위해서. 예. 올 겨울에 있을 본선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우승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믿어 의심치 않고 리버스 크루 앞으로 간
다른 팀들 오늘 출전을 해서 멋진 무브를 보여줬던 모든 댄스들 B-Boys and B-Girls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DJ! Yeah! DJ! We special guest! Yeah!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회 대회였던 2006 KBS 스카이 아머니컵 코리아 결승전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아, 오늘 봤는데 언제나 이렇게 바로 비보이 그날 봐도 새롭다고 느껴지고 오늘 비보이 보니까 비보이 이제 아시아의 비보이가 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신나지 않나 그리고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고 그날을 즐길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이 비보이 대한민국 힙합의 문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비보이의 문화가 언더에 있었는데 이제는 밝은 세상으로 많은 팬을 물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KBS 스카이에서 이런 비보이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굉장히 쿨하고 네. 멋있게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소울시티와 UK 비보이 챔피언십 KBS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보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아식스와 함께하는 2006 KBS 스카이 아머니컵 코리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 댄서 비보이 럭키와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경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삼성동의 선뉴스센터였습니다. 예.